안녕하세요. 숙소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장면 전환할 때그 장면 전환 효과를 넣는 방법, 그리고 장면 전환 효과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장면 전환 효과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 키네마스터 이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몇장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과 사진 사이, 혹은 동영상과 사진 사이,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 어느 것이나 다 같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요 사진과 영상과 영상 사이에 요거 있죠? 자, 여기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입니다. 장면 전환은, 전환 효과는 첫 번째 트랙에만 해당됩니다. 그 영상과 영상 사이에 요 사각형이 있고 그 아래 일자가 딱 있죠, 여기에. 여기 일자가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걸 터치하면은 이렇게 세부 사항에서 전환 효과라는 것이 뜹니다. 장면 전환 효과가 다운 받았으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 장면 전환 효과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겹침입니다. 겹침은 앞에 것이 fade out 되고 그 다음 뒤에 오는 것이 fade in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니까 요 색깔이 모양이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자, 다시 제가 조정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프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장면이 희미해지고 뒤에 장면이 이렇게 겹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효과가 실제 이 방송국에서 드라마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죠. 자, 그다음이 영상과 영상 사이 여기에서 제가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를 해서 전환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이와 같이 전환 효과가 아까처럼 나타나죠. 여기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한번 넣어 볼게요. 폴딩에 있습니다. 폴딩에서 차례대로 터치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 클로징 사이드, 그다음에 오픈 사이드, 클로즈 사이드와 오픈 사이드, 오픈 업, 클로즈 업 이걸 차례대로 적용시켜 보겠어요. 처음에 클로즈 사이드 터치했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왼쪽에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앞에 것이 이렇게 겹치면서 뒤에 것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오픈 사이드 이런 모양입니다. 이 터치하면은 이 화면이 나타나요. 저절로 오픈 업 터치합니다. 이렇게. 자, 클로즈 업 화면은 이렇게.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를 이렇게 넣으면은 적용하면은 바로 화면에 적용이 됩니다. 자, 오픈 사이드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자, 이걸 터치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장면 전환 효과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다른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 볼게요. 이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여행 및 활동 있죠. 여행 및 활동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한 다음에 반드시 세부적인 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부적인 것이 하나뿐입니다. 툭 터치하면은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에 반드시 부위를 터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위를 지금 터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닫히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 나오는 그쪽에서 네온 서클 있죠. 네온 서클 이걸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온 서클 터치하면은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 오렌지, 핑크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블루. 자, 오른쪽 보세요. 아, 왼쪽 보세요. 왼쪽에 블루 색깔로 이렇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
색깔이 달라졌죠. 그다음 핑크 이렇게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위에 V를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 장면 전환 효과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되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요. 자, 이 장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장면 전환 효과를 바꾸고 싶으면 이걸 다시 터치합니다. 자, 터치해서 터치하면 전환 효과가 쭉 나타나죠. 그 여기에서 나는 이걸 하기 싫다. 겹침을 하기 싫다. 그러면은 줌 아웃을 한번 넣어볼게요. 줌 아웃을. 그럼 줌 아웃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페이드를 해볼게요. 컬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빠져가지고 다른 걸 하고 싶으면은 강력함을 넣어볼게요. 스테이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위에 저장이 아이콘 있죠?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장면 전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면 전환을 이렇게 넣었어요. 장면 전환을 넣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아예 장면 전환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이걸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의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는 장면 전환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걸 없애려면은 지금 현재 이 네온 서클의 핑크가 지금 적용되어 있잖아요. 이걸 해제하려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면 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환 효과에서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없음을 터치하면은 지금까지 적용된 장면 전환이 없어집니다. 장면 전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장면 전환을 많이 적용하면 아주 난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없애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없음으로 제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없음으로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아무런 장면 전환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라졌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장면 전환 효과를 이와 같은 것을 받아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쭉 제기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오는 방법은 이렇게 제일 끝에 가면은 여기 더 밖에 있죠. 이걸 터치해도 되고, 이걸 터치하거나, 혹은, 자, 제일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SS도 있죠, SS도. 이걸 터치해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하면은, 여기 이제 키네마스터 SS도라고 써놨죠, 이게.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장고처럼 생긴 거 있죠?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거. 요것이 장면 전환입니다, 이게.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많은 그 장면 전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적용한 이거, 네온 서클 있죠? 네온 서클도 여기 있죠? 네온 서클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설치됨이 되어 있는데, 설치 안한 사람은 다운로드라고 떠요. 그걸 터치해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장면 전환하는 샘플이 그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례대로 쭉다 다운받는 게 좋습니다.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스펙트럼 웨이브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 다운받았으면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됨이라고 뜹니다. 그렇게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다운로드라고 뜨요.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장면 전환 효과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폴드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쭉 내려가면서 쭉 다운받으면은 키니마스터에서 이것이 모두 다 나타납니다. 다운받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키니마스터에서 장비전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